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냈어요? 지난 시간에 뭐 그렸어요? 네, 사막을 그렸었어요. 오늘은 또 새로운 동물이 등장할 건데요. 너무너무 궁금해요. 그러면 우리 지금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넓은 초원에 앵무새가 있었어요. 앵무새는 날개가 찢어져서 날지 못했어요. 초원은 아름다웠지만 매우 더웠어요. 그리고 마실 물이 없었어요. 앵무새가 말했어요. 마실 물이 필요해. 하지만 나는 날 수가 없어서 물이 있는 곳을 찾을 수가 없어. 네, 오늘은 앵무새를 그려볼게요. 얼굴을 그리면서 몸도 둥글게 같이 그려주세요. 부리를 그리고 눈을 먼저 그려볼게요. 날개와 꼬리를 그려주고, 깃털을 표현해 보세요. 발도 표현해 보고요. 그다음 이 새가 하늘에 있는 것으로 표현해 볼게요. 다양한 크기, 다양한 색깔로 표현할게요. 이렇게 그리니까 꼭 새가 구름 위에 앉아 있는 것 같네요. 새를 먼저 칠해 볼게요. 다양한 색깔로 멋지게 칠해보세요.
그러면 이번엔 구름을 크레파스로 칠해볼게요. 네, 그 다음 배경을 물감으로 칠해 볼게요. 물감 재료를 준비해요. 붓에 물을 묻히고 하늘색을 녹여서 칠해볼게요. 부드러운 하늘을 표현하기 위해서 물을 많이 적시도록 할게요. 옆에 있는 진한 파랑색도 섞어서 칠해 볼게요. 아까는 흰색 크레파스가 보이지 않았는데 물감으로 칠하니까 아주 잘 보이게 됐네요. 네, 다 완성됐어요, 여러분. 네, 오늘 수업 어땠나요? 오늘은 앵무새를 그렸었어요. 새는 원래 날아야 하는데 날지 못해서 참 슬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새를 아주 멋지게 그려주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새야,
너는 날지 못해서 마음이 아프겠다. 하지만 내가 아주 멋지게 그려서 보여줄 테니 힘을 내. 라고요. 그러면 새가 아주 기뻐할 거예요.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기로 해요. 안녕!